2020년 마지막 월요일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드립니다. 수다로 시원하게 소풀이하는 시간 제발 좀 들어보실래요? 내 말 좀 들어봐 끊어지기 금처럼 빛나는 그녀 잔디잔디 가수 금잔디 씨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정말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오늘 그런 날인데요. 맞아요. 아니 여태껏 잘 맞다가 제 말 좀 들어보실래요? 이 부분이 오늘 마지막이 안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시작. 제 말 좀 들어보실래요? 이건데 정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웃었던 그런 또 시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마무리하는 시간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오늘 꾸며보고요. 네. 내년에는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요. 아, 저도 금단 씨를 원래 좋아하긴 했었는데 네. 그 내 말 좀 들어봐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더 좋아졌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같은 생각 아니에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어야지. 네, 저는 너무 김혜영 씨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우시고 이런 선배님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어요. 네, 라디오 진행을 같이 하면서 정말 딱딱한 분이 아니라 따뜻한 분이었고 너무 여자여자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이런 김혜영 씨의 매력에 제가 빠질 정도인데 우리 이 프로를 청취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매력에 빠지시겠어요. 아, 진짜 코로나가 끝나면 밥 한 끼 사고 싶다, 진짜. 아, 진짜 뭐하죠, 언니. 진짜. 아, 정말 매력이 볼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김혜영 씨의 매력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아, 저를 대신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예, 금잔디 씨를 또 열렬히 환영해주고 계시네요. 이정숙님,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줄 금잔디 씨 나오셨나요? 일주일을 기다렸기에 빨리 만나고 싶네요. 잔디잔디 금잔디 나와라. 야호! 야호! 그리고 닉네임 갱이님, 잔디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 홍정민님이 글을 주셨네요. 읽어주세요. 잔디 씨 마스크가 너무 멋지네요. 요즘은 기능도 좋고 패션도 잡는 마스크가 정말 많군요. 오, 진짜 색다른데요? 네, 이거 친구 그 소니아라는 가수 친구가 알아요.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샵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비눈도 안 스며들고 비도 이렇게 방수가 되는. 네. 네, 그래서 어제 선물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쓰고 나왔어요. 멋졌어요. 네. 뱀파이어 같잖아, 뱀파이어. 락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신미애님, 네. 은도 아닌 진짜 금잔디님. 어제 노래사랑에서 금처럼 예쁜 모습으로 금꼬리 같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새해도 더 빛나는 금 되세요. 네. 어제 또 TV 화면을 또 탔구나. 네. 전국 노래사랑에. 네. 저도 못 봤는데. 네. 또 잘하셨겠지. 가수분들끼리 이렇게 또 나름 경연 아닌 경연을. 가수분들끼리 했는데 긴장됐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뭐 또 막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어우동복장 입고 나가서 여러분들께 또 한 잔술의 고뇌를 털어드리려고 하는 애교스러운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왔죠. 막내가 편해요. 조금만 잘하면 칭찬받는 게 막내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 막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죠. 네. 자, 이번 시간은 내 말 좀 2020 결산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하는 사연을 저희가 미리 받았어요. 네. 사연 도착한 걸 모아보니까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직장과 가족. 아하. 사실 첫 번째는요. 네. 내 말 좀 들어봐. 직장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장 편. 좋아요. 네.